한국 시리즈 우승 시 MVP에게 명품 시계를 준다고? 재계에서 소문난 야구광, 일명 야빠라고 하죠. 삼성의 이건희 이재용 부자, 하나의 김승현 회장, 두산의 박용만 회장, 그리고 LG의 구본무 회장이 있습니다. 이번 화는 구본무 회장님의 야구 사랑 이야기입니다. 1990년 구본무 회장은 MBC 청룡을 인수하고 2007년까지 구단주를 맡아 팀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구 회장은 1군은 물론 2군 선수들까지 70여 명의 이름과 학력을 전부 다 외웠을 정도로 야구광이었습니다. 창단 첫해 한국시리즈 우승을 하였고 94년에 두 번째 한국시리즈 우승도 하였습니다. 구본무 회장은 구단 금고에 당시 기준 8천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와 일본산 아오모리 소주를 두고 다음 한국시리즈 우승 시 MVP에게 이것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요. 또 가끔씩 선수들을 자택으로 불러 격려하고 응원해 주었으며 회식자리에서 선수들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 밖에서 피우지 말고 안에서 피워라 라고 할 정도로 보수적인 LG의 문화를 감안하면 선수들에게는 매우 너그럽고 격이 없이 어울린 모습이 의외였습니다. 90년도 중반에는 한국 최초로 동구장 건설에도 의욕을 보였고 외환위기가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LG는 잠실이 아닌 뚝섬 동구장을 홈구장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2000년 들어 동생인 구본준 부회장에게 구단주 자리를 물려줬지만 1년에 몇 경기 정도 LG 야구를 보고 싶어 어쩌다 잠실구장에 들를 때는 프런트에 알리지 않고 외야석에서 홀로 야구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구단 직원이 허겁지겁 달려오면 예우는 필요 없다 고 손짓으로 오지 말라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본부석에서 야구를 볼 때에도 주위에 사람을 두지 않았습니다. 구본무 회장에게 야구는 권력의 과시도 사회적 이미지 관리도 아닌 우리와 같은 스포츠를 관람하는 순수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지금도 LG는 스포츠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역경에 굴하지 않는 도전정신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버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쓰는가를 고민했던 구본무 회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